필치입니다. 손가락 두 개짜리 젓갈용 반 갈라가지고 말려서 드셔도 좋고요. 조림으로 젓갈로 담아주셔도 좋습니다. 필치 오랜만에 두 배 나와서 메이비스 약 16kg 전후 됩니다. 산미갈치 손가락 다섯 개 되고요. 가운데 크고 양쪽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네 개 이상. 자, 오미갈치 손가락 네 개씩 되는 딱대는 많이 좀 포개져 있어요. 고기는 이놈은 네 개 나올동 말동합니다. 이쪽이 더 두껍네요. 자, 오미갈치예요. 사십미 병어횟감 사이즈 보시고요. 엎어갖고 새로 담고 있어요. 삼상자 40마리들은 사이즈 아주 크진 않습니다. 무난하네요. 크기 차이도 좀 있고요. 이 친구도 사이즈 좋고. 조림으로 단단한 것들은 이제 사시미로 쓰시면 좋습니다. 20미 병어입니다. 조금 작아요. 참고하십시오. 보이는 두 마리 좀 크고. 20미 횟감. 40미 횟감이에요. 연상자 20마리들은 20미 병어. 20미 병어입니다. 가자미 15미입니다. 30cm 이상 되는 35cm. 위 씨알은 35cm 나오네요. 속 씨알도 한 30cm 나올 듯 합니다. 자, 약 35cm. 15미, 30cm 이상 되는 가자미 15미에요. 자, 옆으로 가서 4대 15미 있습니다. 40cm 이상 되는 40cm 속씨알 손도 차이 있습니다. 탕거리로 구워 드시면 좋아요. 40cm 이상 되는 15미 4대 가자미 10미 40cm 가자미 탕거리로 양 많은 고기입니다. 가자미 10미에요 자, 눈볼때 금태입니다. 사이즈 아주 크진 않아요. 아주 새끼는 또 아닙니다. 20cm 전후 되겠네요. 작아보는 친구가 20cm, 조금 나아보는 친구가 22cm, 20cm 왔다갔다 하는 눈볼 때 제일 작은 거 여기 있네요. 18cm짜리도 하나 있고 친구 20cm, 여기 속에 있는 친구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자 22cm 되는 눈볼 때 30마리 이상 됩니다. 우럭 4미 매운탕거리에요. 이놈은 50cm 55cm, 45cm 이상 잡겠습니다. 45cm 이상 되는 우럭 단거리 우럭이에요. 참돔 15미 40미입니다. 40미 사이즈 30cm 이하. 이 친구들은 30cm 이상 되겠네요. 35cm 나옵니다. 위시알이 위 거 속에 거는 30cm 조금 안 되고 안 되나 넘나. 30cm 그냥 한참 넘어가네요. 35cm 전후, 30cm 전후 되는 15미, 40미 참돔이에요. 밴댕이 송어입니다. 젓갈용. 속은 잘어요. 참고하십시오. 밭에 있는 거 몇 마리만 크고. 자, 옆 사이즈 이만하고 속 사이즈 새끼들이에요. 막 젓갈용으로 막 담기 좋은 밴댕이 송어입니다. 큰 놈들은 뭐 썰어 드시고 잔 놈들은 젓 담으시고 밴댕이 송어입니다. 감사합니다.